안녕하세요. 플리파클리 사용 6년차인 불량입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이 앱이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 제가 자세하고 쉬운 플리파클립의 강의를 들고 왔어요. 강의는 여러 편으로 나뉠 예정입니다. 1편은 옆 도구창에 있는 도구들을 순서대로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은 펜입니다. 요즘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펜이 많이 생겼는데요. 펜은 총 1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2가지의 펜의 설정은 모두 동일하며 손떨림 방지, 크기, 투명도, 색으로 4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펜은 가장 그리기 쉬운 기본 펜입니다. 깔끔해 선으로 그리기 가장 좋은 펜이죠. 압력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펜은 스케치입니다. 연필 같은 재질로 스케치하기 좋고 부드러운 표현하기 좋은 펜입니다. 압력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펜은 에어브러쉬입니다. 부드러운 브러쉬로 주로 선보다는 그라데이션과 같은 채색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펜 또한 압력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펜은 크레용입니다. 이름 그대로 크레용 질감이며 거친 느낌이 있어 벽이나 바닥 같은 배경 또는 선으로 이용할 경우 무거운 분위기나 동화 같은 느낌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압력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필입니다. 사비 연필처럼 짙은 느낌이지만 선보다는 배경 또는 질감을 표현하는 용도로 추천합니다. 이펜 또한 압력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펜은 브러쉬입니다. 기본 펜 다음으로 선으로 쓰기 가장 좋은 펜이며 기본 펜보다 부드럽고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 깔끔하게 그려내기 좋은 펜입니다. 일곱 번째 펜은 하이라이터입니다. 주로 형광펜처럼 투명하게 사용하며 투명도를 조절해 선으로 사용해도 좋은 펜입니다. 이펜 또한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펜은 픽셀입니다. 말 그대로 픽셀 펜이며 픽셀을 전문으로 하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길 좋은 펜입니다. 아홉 번째 펜은 잉크펜입니다. 애니메이션에 적합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펜이 예뻐 글씨를 쓰기에 좋은 펜인 것 같습니다.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나 속도의 크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열 번째 펜은 스프레이입니다. 입자가 확실히 보이는 브러쉬로 채색이나 재질 또는 배경에 적합해 보입니다. 압력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열한 번째 펜은 스티퍼입니다. 스프레이보다 입자가 넓게 퍼져 있어 전면에 유용한 펜입니다. 주로 모래 같은 재질 느낌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펜 또한 압력으로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12번째 펜은 러프펜입니다. 펜 중 가장 거친 펜으로 압력이나 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거친 느낌의 선을 원하신다면 러프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거친 펜이기 때문에 배경 같은 데 활용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다음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의 구성은 기본 지우개 외에는 펜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흐림 조절은 기본 지우개에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올가미입니다. 올가미는 그림을 올감아 자르거나 움직임 또는 지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올가미로 감은 부분은 부분 복사가 가능하며 복사한 것은 다른 레이어나 다른 프레임에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올가미로 감고 나면 감았던 흔적이 남는데요. 감다 실수를 해 자국이 생긴다면 이전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만약 올가미로 일일이 올감는 것이 힘드시다면 올가미를 두 번 연속으로 터치해 주시면 그림이 자동으로 올감아집니다. 그 외에 올감았을 때 중간 지점을 움직여 고정하고 싶은 데에 두시면 고정 상태로 크기 조절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페인트통입니다. 페인트통 활용법을 알아두시면 채색 포기자도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페인트통은 색과 한계값 조절밖에 없지만 이 한계값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계값의 채색 범위가 정해지는데요.
평균값을 100으로 하였을 때 모두 채색되었을 것을 범위에 맞게 조절하면 레이어 하나로 충분히 깔끔한 채색이 가능합니다. 색 위에 색을 더 씌우는 것 또한 한계값만 조절한다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텍스트입니다. 많은 폰트가 있으나 한글에 적용되는 건 없으니 영어에만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텍스트 수정 중 다른 데를 터치하게 된다면 그림으로 취급돼 다시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수정 중 복사를 하시면 붙여넣기를 했을 때 다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옆 도구창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